하의를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던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합니다. 지난 27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춘천 효자동에서 술에 잔뜩 취한 상태의 A씨가 바지도 입지 않은 채 거리로 나와 길을 걷던 여성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릅니다. 여성은 의식을 잃었는데도 폭행을 이어가는 A씨. 이후 A씨는 현장을 달아나 바지를 입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했습니다.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체포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. 경찰은 마약이 의심돼 곧바로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. 피해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A씨에게 상해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